제주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이번 주 대부분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한 달 남짓한 방학 기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정훈 기자가 방학을 맞은 한 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여름방학 보내고요. 그다음에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고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야기 대표로 만납시다. 해가지고 자 여름방학 시작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입니다. 방학을 앞둔 교실. 담임선생님은 방학 기간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전달합니다. 물 자주 마시는 것. 또. 충분한 휴식 취하는 것. 몸 시원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거 있었는데. 기상정보를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시작되는 여름방학.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 생활에 미뤄왔던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학교 돼서 좋은 게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아서 학교 오느라 일찍 일어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방학 되니까 좀 더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바다나 뭐 시원한데 그런 데로 여행 가고 싶어요. 모처럼 가족들과 여행 계획을 세운 학생들은 놀러 갈 생각에 들뜬 기색도 역력합니다. 일단 방학해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너무 즐겁기도 하고 너무 기대되기도 해요. 방학 동안 일본 가서 라면 먹고 뭐 오사카 성도 가고 그러고 싶어요. 한 달 남짓 선생님, 친구들과 떨어져 있을 생각에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몸도 마음도 훌쩍 자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친구들이랑 떨어지니까 기분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좀 다른 데도 가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기도 해요. 대부분 초등학교는 오는 21일부터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이번 주에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름방학 기간은 초등학교가 평균 30일, 중학교는 28일, 고등학교는 22일입니다.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가 17일로 방학 기간이 가장 짧고 제주 중앙 초등학교는 학교 공사로 46일 동안 방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